자, 한국 사이버 결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크게 놓고 보면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전자결제주가 실적이 안 좋은데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번에 이제 KCP거든요. KCP. 은근히 이게 결제창이 많이 뜹니다. 그리고 뭐 어제 우리 다람쥐님 얘기했던 것처럼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분위기도 있고. 지금 주가가 한번 쫙 빠졌다가 밑에서 잡아줬다, 그죠? 이런 자리는 중요합니다. 급락 후에 거래량 터지는 약속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 없이 거래량이 터지진 않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자리는 뭐예요, 그러면? 11,000원대 나오는 지지는 여기에 요 박스에 대해서 돌파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포인트는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포인트 밑에 내려갔을 때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요 반등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그죠, 그러면? 왜냐면 예정된 자리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게 여기서 이제 무너지고 올라가죠 하지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가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팡! 때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제 탁! 무너졌다가, 이렇게. 요런 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또 다시 한번 빼보고 이렇게 들어올려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는 이제 밑에 자리고 그 위에 자리는 어디냐? 이 자리가 되죠. 앞에서 지지 흔적을 받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도전 실패 저항의 움직임을 받고 다시 뽑아내는. 그러니까 요거를 주봉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인위적인 하락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더 드러내는. 그런 자리. 요거는 이제 시세를 타서, 만약 분위기를 타서 가면, 이번엔 여기까지. 요런 자리까지 한번 슈팅을 해내는 거죠. 우리가 이 뒤에 그림이 없다고 보고, 요렇게만 딱 보면, 그림이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서 이게 월봉이라 생각해보세요.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한번 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흔들어줘야 되죠. 흔들어주고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구간이 이렇게 흔들어준 구간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려줘야지만 이쁜 그림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핀테크를 조금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NHN 관련 기업 이제 우리 간편 결제로 따지면 이제 페이코. 그죠? 페이코가 있고, 페이코가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페이콘가? 페이콘가요? 슬락 하니까 또 헷갈리네. 페이코 한글로 써봤나? 페이코 이렇게 적는가? 아무튼, 뭐 요거 간편 결제. 요거 이제 전자결제잖아요. PG사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핀테크에서는 중요한 게 PG사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과도기를 거치면서 정화가 좀될 거예요. 정리가 좀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